첫 아이가 17개월이 되던 때 저는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엄마 냄새가 난다며 베개를 끌어안고 잔다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떠나면 남을 아이 걱정에 암을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위에 5분의 4를 절제하는 큰 수술은 다행히 무사히 끝났고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3년 후 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아직 회복 중인 상태라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아이를 지우라고 권했고 엄마인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둔 62살 노경수입니다. 예. 아이가 17개월일 때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 네. 그 조직 검사한 결과 2기, 3기 정도 됐다고 했고 그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여서 뭐 그 이야기 듣는데 막 울었죠. 네. 그랬더니 간호사가 나중에 저한테 수술 잘 되면 한 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5년이라면 아이가 7살밖에 안 됐는데 네. 그때밖에 그것밖에 못 키우나 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진짜 암에 걸렸다 그랬을 때 엄마로서는 네. 제일 걱정됐던 게 뭐였어요? 그 초등학교 가고 뭐 이렇게 네. 할 때 그 함께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없을 때 저 아이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네. 너무 어리니까 그때 17개월이었으니까 네. 엄마가 아프다. 엄마의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아이가 이제 베개를 끌어안고 진짜 잔다고 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네. 병원에 오면 이제 의사, 그러니까 간호사가 저를 케어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럴 때 그 간호사 출입을 막는 거예요. 네. 엄마한테 주사 놓지 말라고. 엄마가 그게 아픈 건 뭔가 알아. 네. 근데 엄마한테 아픈 주사를 놓으니까 그걸 또 놓지 말라고. 네. 그러면 그런 고 꼬맹이를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먹으셨겠어요. 네, 네. 어떻게든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엄마 노릇을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냥 네. 매달렸죠. 네. 계속 불안하셨겠어요. 네, 정말 불안했고요. 네. 아이랑 같이 이제 어떻게 키우다 네. 내가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동화 읽고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몸으로 놀아주는 것보다는 동화책을 계속 읽어주셨어요? 네, 네, 많이 읽어줬습니다. 어떤 동화책 읽어주셨어요? 그때 뭐 전래동화 많이 읽었고요. 네. 네. 그러면서 또 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같은 거 성대묘사 해가면서 또 해주고 밖에 어떻게 돌아다니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집안에서 그렇게 놀았죠. 네. 수술은 잘 끝난 거고요? 네, 우리 5분의 4를 절제했습니다. 엄청 많이. 네, 네. 아, 윤 선생님, 이런 엄마와 아이의 유대감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내가 이렇게 눈에 밟히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대감 때문에 네. 책임감까지도 느끼셔서 그렇게 잘 키워내신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요. 그 지금 그게. 말씀하신 그 유대감 네네, 때문에 네네, 박상민 선생님 어때요? 그 유대감 때문에 내가 아프면, 엄마가 아프면 그 엄마는 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럼요. 이런 중증 질환을 앓게 된 어머니들 보면 아까도 간호사가 수술을 하고 5년 정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했을 때 그럼 5년밖에 애를 못 키워? 이 생각을 하시는 네. 게 엄마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내 아이만 생각하시는데 아까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도 계속 동화를 읽어줬다는 게 그 모성애는 정말 내 몸이 아무리 죽음 앞에 있더라도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주현 씨는 제가 듣기로는 그 임신 중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그렇죠. 그러셨어요? 제가 6개월 때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7개월 정도 됐을 세상에. 때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다. 어머나. 임파선암 3기가 넘어간다. 수술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치료를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다 수술하자 그러죠. 네, 네.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 팔 못 쓰게 된다. 네, 네, 네.
한쪽 팔 못 쓰게 되고 아이는 사산을 해라. 그러니까 유산이 아니라. 아 그렇게 돼야 돼요. 아이가 이미 배 안에서 다 이 뱃속에서 다 형성이 됐죠. 이미 모든 게 형성이 다 된 네. 상황이라면 네. 그러면은 치료 포기 후에 이제 단식을 했어요. 어머나.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출산했는데 이 아이가 네. 네. 4.4kg. 그래요? 아니 오히려 더 큰 거잖아. 더 크게 나왔어요. 애들이 주로 한 3점 그렇죠. 3.12 뭐 아, 그렇게 그렇죠. 나오고 2.8, 네. 3.12. 네. 아니 그러면 아이가 태어난 후에 보진 암은? 근데 이상하게 네. 출산하고 나니까 통증이 줄어들어요. 그래요? 계속 줄어들고. 신기하네. 네. 그걸 아프던 게 네. 많이 없어졌어요. 출산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출산이 오히려 제 몸을 낫게 했어요. 그 위암 수술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3년이 경과한 후에 네. 뭘 또 다른 이상 증상을 느끼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건 뭐예요? 그 암 진단 받을 때랑 똑같이 네. 기운이 네. 없고 걸을 수가 없고 일어서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놀랐어요. 네, 그래서 5년 산다더니 나 죽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래요. 네. 그러면서. 낙태를 그때 의사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본인이 임신입니다라고 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네. 느낌은 어땠습니까? 사실 저는 내 몸이 회복됐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지가 생길만 하니까 생겼지. 네. 그래서 의사하고 맞설 수 있었어요. 어떻게 맞으셨어요 의사한테? 아니 저의 생명도 그냥 생명은 하늘에 달린 거 아니냐. 얘가 생겼는데 왜 뛰라고 하느냐. 난 못 뛴다. 네. 난 날 거다. 그렇게 했더니 의사는 막 정말 강력하게 그 모체의 생명을 담보로 출산할 순 없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배 안에 아이가 있는데 나는 위암을 버티면서 지금 생존율을 높여가면서 재발하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혹시 아이 때문에 내 병이 악화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1%도 안 했어요. 진짜 1%도 안 했어요? 1%도 안 했어요. 근데 아이 때문에 아이 때문에 제가 회복됐다고 느꼈어요. 오히려 똑같아. 예. 이게 위대한 엄마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들이 강하다는 걸 진짜 옆에 글쎄요. 있으면서 나 아빠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강하시네. 그럼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네. 임 교수님 만약에 있어 아이가 있어.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어딘가 암이야. 네. 그럼 어떤 결정을 해요 남자들은? 난 내가 먼저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 얘를 또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죠. 다음 기회를. 네, 그러니까 보이고. 그런 생각인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엄마가 강하다는 걸 보면 이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따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생명에 대한 그 살려야 되겠다는 거 네. 그거 하나로 이렇게 용감해지는 거 아닌가? 정말 대단한. 이성을 초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월의 세계. 와, 그러면 엄마가 이제 목숨을 건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아이는. 네. 큰애는 자기 동생 나달라고 되게 그랬고 근데 실제 많이 누워 지냈어요. 거의 빈혈이 심해서 임신 기간 내내 기간 내내 살도 네. 많이 빠지셨다고요? 오히려 찌지 않고 임신 기간 내내 임신 어떠셨어요? 기간 그러니까 수술하고서 한 15kg 빠졌었어요. 위암 수술하고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몸 상태도 안 좋았고 안 그런데 임신을 하니까 먹더시 왔어요. 먹었어요? 네. 많이? 정신없이 먹히는데 위가 아파요. 위가 그렇죠. 작으니까. 네. 그래서 아프면 쉬었다가 조금 있다 괜찮으면 또 먹고. 또 먹고. 네. 또 쉬었다가 또 먹고. 그리고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네. 건강하게 태어났는 3.4로 태어났는데. 그래요? 네. 근데 그 아마 태내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건강하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 연구 결과를 살펴봐도요. 네. 이런 암 선고를 받거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생존율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 출산한 엄마들이었어요. 아까 어머니처럼 내가 이 아이를 몇 년 키울 수 있지?
그런 모성애의 기적이 살아야겠다는 놀라운 의지를 불러일으킨 결과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나의 모성애라는 아주 강력한 파워 에너지가 나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도 늘 더 좋은 엄마, 행동하는 엄마로 살아오실 수가 있었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네. 아, 근데 정말 우리 노경수님 대단하신 것이 그렇게 아이들을 또 키워가면서 그 와중에도 또 애들 위해서 막 공부를 하셨다고요? 그냥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계속 같이 읽었어요. 같이? 네, 같이 읽으면서 뭔가 좀 알아서 읽어서 이걸 아이들한테 좀 풍성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동화책을 읽다 보니까 경지에 이르르셨나 봐요. 동화 작가가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생활하는 게 모티브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를 그냥 제가 창작이라기보다 그냥 퍼날랐어요. 그래서 MBC 창작 동화 공모에 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제 5회 대상을 받게 됐어요. 와, 네. 진짜? 그 제목이 뭐였어요? 아, 근데 애들이 엄마 너무 자랑스러워하겠어요. 우리 엄마 암도 이겼지. 네. 암 와중에 나를 낳았지. 네. 거기다 엄마 열심히 살아내서 우리 잘 키워주면서 동화 작가도 되시지. 딸들이 뭐래요 엄마한테? 사실은 그 아이보다 한 1, 2년 정도만 앞서 공부하면 딸 대학 갈 때 나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했는데 걔가 뭐 5학년 때인가 이렇게 제가 대학을 가게 되더라고요. 엄마 자랑스럽다고. 네,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좋다고. 대학을 다시 가신 거예요? 네. 와, 진짜 엄청난 뭐 일을 다 해내셨네요. 엄마와 딸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내용이죠? 그 엄마와 딸이 오늘 이 주제가예요, 주제가. 예, 세상의 엄마와 딸이 이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고. 해준 것도 하나 없이 마음고생만 시켰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엄마가 내게 있어. 그 어떤 시련도 못한 얘기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네, 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미안한 것도 너무 많고 아이들이 아이답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철들은 것 같아요. 엄마가 아프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게 너무 미안한데 고맙고 미안하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건강하게 너희들 행복 위해서 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